안녕, EBS 친구들! 비누의 비밀! 오늘도 따코맨의 실험을 따라해봐요! 이렇게! 역시 따코맨! 아라코, 보고 있어? 따코야, 나 지금 실험 도구 닦느라고 바쁜데. 아라코, 이 따코의 호기심 실험 봐주면 내가 호기심 코딱지 줄게. 코딱지? 아, 싫어 싫어, 안 받을래. 아잉, 그냥 받아. 친구들도 받아. 왜냐면 내가 와이맨의 비밀을 알았거든. 우와, 따코 비눗방울 정말 크다. 최고 최고. 나 와이맨만큼 잘하지. 있잖아, 와이맨이 비눗방울 만들 때 물엿 넣는 거 봤다. 그럼 비눗방울을 안 터뜨리고 크게 불 수 있어. 앞으로는 날 와이맨이라고 불러줘. 따코 와이맨. 아, 깜짝이야. 와이맨의 실험을 몰래 훔쳐보고 그럴 거야? 그럼 이제 다시는 호기심 실험 안 보여준다. 그럼 이제 호기심 실험은 아주 아주 몰래 해야겠다. 따코가 절대로 못 보게. 어? 안녕 친구들! 난 친구들에게 호기심 딱지를 전해줄 와이맨이에요! 호기심 해결사! 와이맨! 와이맨, 오늘은 어떤 실험을 보여줄까요? 그건 비밀. 따코한테는 다 비밀. 와이맨! 알았어, 잠깐만. 와이맨, 왜요? 친구들한테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물비누가 왜 이것밖에 없지? 물비누요? 이상하다. 그게 왕왕왕 비눗방울 만들려고 물엿이랑 물비누랑 섞다가 그게 그만. 따코 너 진짜. 와이맨, 물비누 없으면 마술 못 봐요. 어떻게 마술? 따코 뚝! 따코 내가 누구? 난 와이맨! 내가 아주 물비누가 조금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마술을 보여주지! 이 동전을 와이맨이 물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넘칠 것 같은데? 과연 물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자, 계속해서 동전을 넣어보겠습니다. 동전 하나. 이제 와이맨도 막 떨린다. 친구들, 하나 더 간다고, 긴장하라고. 성공! 와이맨! 동전을 넣고 또 넣고 그랬는데 안 넘쳐요. 물에 뭐 탔죠? 아니, 이 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물 때문이야, 물 때문이야, 이유는 물 때문이야. 물 안에 있는 물 알갱이들은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 우리는 물방울, 얘들아 우리 떨어지지 말자. 물 알갱이들이 이렇게 꼭 붙잡고 있다고요? 그렇지.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와이맨의 마술. 이제 꼭 붙어있는 물 알갱이들을 한 방에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아무것도 묻히지 않는 면봉을 물에 넣으면 그대로 내야 이 면봉에 비눗물을 가득 묻혀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얍! 짜잔! 비눗물이 쏟아진다! 이것이 바로 물비누가 가진 비밀! 와이맨, 비밀이 뭐예요? 그건 말이지 비누는 물알갱이들을 서로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거든. 우와, 물비누 진짜 신기하다! 물비누로 할 수 있는 맛을 더 있는데! 보여줘요, 보여줘! 보여줘요, 보여줘! 보여줘! 아라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쑥쑥 닦아요, 싹싹 닦아요! 닦아라, 닦아라! 어? 닦아라, 닦아라! 아라코는 닦고, 우리는 그리고! 야! 너 화가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참 쉽죠? 그만해! 토토스, 아라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야, 우리 지금 아라코 괴롭히는 거 아니거든? 우리 지금 그림 그리는 거거든? 그래, 우리 그림 그리는 거거든? 그만해! 뭘 자꾸 그만해! 야, 와이맨, 너도 심심하면 내려와서 그림 그리든가. 형, 와이맨은 실험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그림 그리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 그래? 그러면 뭐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연찮게 우리만 그려야겠네. 하는 수 없이 어쩔 우연찮 우리만 그린다. 그렇지. 진짜 와. 그래. 유후! 아우, 토토스는 정말 못됐어. 와이맨, 멋진 그림 그려서 토토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그래, 절대 딱지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딱지를 부르는 자! 와이맨의 절대 딱지! 오늘의 실험 도구다! 오호라, 그렇군. 아하. 이 우유와 물비누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림을 그려주겠어. 기다려, 투투스! 이 납작한 접시에 우유를 붓고 그 다음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생물감을 떨어뜨려주세요.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그림이 될까? 따코, 보여줄 테니까 잘 봐. 면봉에 비눗물을 묻혀서 자, 물감 위를 찍어볼게요. 어? 자, 물감이 퍼지고 있지? 친구들, 우와, 신기하지? 막 움직여요! 우와, 멋지다! 다음 물감, 자! 우와, 우유가 막 움직여요! 그렇지, 신기하지? 우와, 멋지다! 친구들, 봤죠? 이렇게 멋진 그림! 투투스는 절대 못 그릴걸? 맞아요, 맞아요! 아! 아라코한테 이 비법을 가서 알려주자! 아이, 좋아요! 아라코! 응, 와이맨! 알았어, 와이맨! 그림을 못 그리는 와이맨! 그림을 잘 그리는 투투스! 어? 어? 이게 뭐야? 너희! 움직이는 그림 그릴 수 있어? 뭐? 움직이는 그림? 아냐냐 참나. 야, 우리가 움직이는 그림 네가 그리면은 우리가 그냥 갈게. 갈게 갈게. 좋아. 와이맨. 자, 먼저 이 우유를 접시에 붓고 나서 이 우유에 물감을 이렇게 우리 좋아하는 색깔. 이게 뭐야? 뭐야, 움직인다며! 하나도 안 움직이네! 이제 움직일 거거든! 여기에 이 비눗물을 묻혀서
응? 이게 뭐야? 어? 야, 막 물감이 움직여. 응. 우유도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응? 와, 아무튼 막 움직여. 오, 그러네. 움직이는 그림 맞지? 야, 저 솜 달린 저 막대기만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뺄까? 야, 알았고. 야, 저기 봐, 저기 뭐야? 아이고, 저거 뭐냐? 어, 안 돼. 아, 빨리 내려라. 이게 안 돼. 이거 문을. 어! 수영을 못한단 말이야. 투투스, 아라코토 괴롭힐 거야? 아니 안 괴롭힐게. 대신 아라코 도와줘야 돼. 알았어. 해냈다. 와이맨이 해냈다. 와이맨 고마워. 투투스, 깨끗하게 잘 지워야 돼. 아, 알았다고. 야, 빨리 좀 닦고. 아유, 진짜. 아까 뭐 잘 그린다면서. 그런데 와이맨, 우유에 물비누가 들어가면 어떻게 움직이는 그림이 돼요? 닦고, 좋은 질문이야. 닦고는 엄마가 설거지할 때 물비누 쓰시는 거 알지? 네, 저 봤어요. 설거지할 때 물비누를 쓰는 건 물비누가 기름을 녹이기 때문이야. 사실 우유 속에도 기름 알갱이가 있어. 와, 정말요? 물비누가 들어가서 기름 알갱이를 녹이는 거지. 그때 기름 알갱이가 우와, 막 녹는다. 어머 막 물이 섞인다. 이렇게 우유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럼 비누는 물알갱이도 기름알갱이도 막 흩뜨러뜨리는 재주가 있는 거네요. 오, 따코 똑똑한데. 그래서 비누를 쓰면 설거지도 빨래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아하, 호기심 해결. 비누 비누의 비밀. 물알갱이 기름알갱이 흩뜨러뜨리지. 호기심 해결! 호기심 해결! 호기심 딱지다! 호기심 딱지! 오늘은 꼭 닦고 말 거야! 거기 있어라! 호기심 딱지! 친구들, 호기심 딱지를 가지고 싶다고요? 호기심 딱지를 얻을 수 있는 와이맨의 실험을 따라해봐요! 이렇게! 오늘의 준비물! 우유, 물감, 면봉, 물비누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움직이는 우유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다 알죠? 잉크를 뿌리냐, 물감을 쓰느냐에 따라 아주아주 아주 다른 그림이 돼요. 이 우유엔 색소를 뿌리고 물비누를 묻힌 면봉을 떨어뜨려 보면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멋진 우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뻥뻥 공기대포. 호기심 딱지 많이 갖고 싶다. 나는 왜 한 잔밖에 없을까. 친구들 안녕. 친구들은 호기심 딱지 몇 장이나 모았어? 닦고 난 세 장 모았다. 뭐? 벌써 세 장이나 모았다고? 좋겠다. 아유. 닦고 안녕. 친구들 안녕. 난 친구들에게 멋진 호기심 딱지를 나눠줄 와이맨이에요. 와이맨. 저는 왜 호기심 딱지가 딱 한 장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너, 어? 내가, 어? 최고다 호기심 딱지 꼭꼭 챙겨보면서, 어? 호기심 실험 따라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와이맨, 따코! 안녕!
어? 아. 안녕 아라코. 칠해요 칠해요 예쁘게 칠해요. 오늘은 와이맨의 절대 안경을 만드는 날. 와, 오늘은 아라코가 어떤 안경을 만들지 정말 궁금한걸. 난 하나도 안 궁금하다. 나는 호기심 딱지 탁 갖고 싶다. 따코, 호기심 딱지 정말 갖고 싶어? 네. 정말? 에이, 그럼요. 좋아. 그럼 이 호기심 딱지 많이 넘기는 사람한테 호기심 딱지 한 장 주기. 우와, 정말이죠. 정말 정말. 그래. 에이 따코, 한 장도 못 넘겼는데? 이번엔 와이맨 차례! 와이맨, 그런 게 어딨어요? 난 입으로 불었는데. 입으로만 불기로는 약속 안 했잖아. 와이맨, 정말 미워요. 따코, 내가 공기대포 만드는 법 알려줄게. 몰라요. 따코, 따코 잘 봐. 자, 이 페트병 뒤를 이 가위로 오려내는 거야. 이건 위험하니까 어른들이나 와이맨한테 맡겨야 돼. 자, 이렇게 뒤를 오려내고 풍선 끝을 가위로 잘라내야 돼. 페트병 뒤에 풍선을 씌울 거야. 이것도 힘이 세야 되니까 어른이나 와이맨한테 맡겨야 된다고. 짜잔! 공기대포야! 팡! 팡! 하나도 재미없겠다, 뭐. 와이맨 공기대포로 촛불 끄기 도전! 촛불은 나도 끌 수 있는데. 따코, 그럼 이렇게 멀리서도 끌 수 있어? 자, 와이맨 준비하시고 공기대포 발사! 공기대포가 촛불을 어떻게 끄는지 잘 보이게 연기를 페트병 안에 가득 채우고 공기대포 발사! 발사! 우와! 공기 도넛이다! 와이맨! 도와줘! 어? 아라코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투투스 비켜! 아, 뭐! 우리 지금 종이컵 쌓기 놀이 하잖아. 그 뒤에 절대 안경 있잖아. 그래서 뭐? 뭐? 야, 이 땅이 다 네 땅이야? 이 땅이 다 네 땅이야? 그래, 야, 우리도 종이컵 쌓기 놀이 좀 하자 좀. 그래, 야, 너 아라코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 이 종이컵 건들기만 해봐. 그냥, 그냥. 그럼 안경만이라도 줘. 싫어, 싫어. 야, 너 안경 꺼내다가 이 종이컵 무너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야, 아라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니까 너 넘어오기만 해, 진짜. 그래. 투투스, 너희들 또 아라코 괴롭힐 거야? 뭐, 야, 야. 무슨 우리가 아라코를 괴롭혀? 어? 우리는 그냥 종이컵 쌓기 놀이하는 거거든. 그래. 어, 이상해 진짜 쟤는 맨날. 아니야, 우리는 마음대로 막 놀지도 못하냐? 그래. 그러고 보면 참 아라코는 부럽다. 어? 맨날 와이맨이 대신 싸워주고. 아유 부러워. 아유 부럽다. 아유 부러워. 아유 아유 참. 아유 토토스 진짜 얄밉다. 와이맨 토토스 혼내줘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작전을 좀 바꿔야겠어. 와이맨에겐 절대 딱지가 있지. 절대 딱지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딱지를 부르는 자! 와이맨의 절대 딱지!
그렇군. 2. 구멍 뚫린 플라스틱 통으로 절대 공기 대포를 만들 거야. 우와! 그럼 진짜 진짜 큰 공기 대포? 그렇지. 잘 봤다, 콩. 자, 이 구멍에 이 비닐을 씌울 거야. 자,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 구멍을 씌워주는 거야. 자. 우와! 어떤 대포가 될까 궁금하다. 절대 공기 대포 완성! 야호! 따코, 절대 공기 대포가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 알아보러 가자.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따코, 저기 멀리 있는 인형을 쓰러뜨려 볼까? 좋아요. 절대 공기 대포 발사! 발사! 우와! 풍선이 넘어졌어. 아, 친구들 봤어? 봤어? 이 정도로 힘이 세면 아라코가 투투스를 혼자서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아하! 비밀 작전 이거였구나! 따코, 이 절대 공기 대포를 아라코에게 전해주러 가자. 좋아요! 투투스, 이제 너희들 골랐다! 어떡해, 어떡해. 아우, 부럽다. 부러워. 아우, 부러워요.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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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와이맨 고마워. 어? 야, 와이맨이 왜 쓰레기통만 놔두고 갔지? 아, 몰라. 어차피 우리 세상이다. 투투스. 아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아니야. 야, 알았고. 알지? 여기서 넘어오면 너 진짜 혼나. 절대 안 넘어갈 거거든. 투투스, 이 아라코의 맛을 봐라! 맛을 봐라! 공기 대포 발사! 뭐야? 뭐야? 저기 그분이 그냥 한 방에 뻥 하고 다 무너져버렸어! 우와. 어머, 신기하다. 야, 지금 정신 차려. 형, 둘이 저거 재밌겠다. 그지? 응. 솔직히 조금 나는 저거 좀 갖고 싶다. 아, 갖고 싶어. 그럼... 뺄까? 때라, 공기 대포라! 안 돼! 안 돼! 아우, 안 돼! 공기 대포라! 투투스, 너희들 아라코 안 괴롭히면 내가 그 공기 대포 줄게. 어? 정말? 예, 그럼 안 괴롭힐게요. 자, 그럼 야! 와! 와, 신난다! 와! 공기 대포다! 야! 우리도 공기 대포가 생겼으니까 아라코랑 시합을 해서 이 안경을 뺏자. 아니, 근데 와이맨이랑 약속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시합을 하자는 거지. 아, 형. 천재야, 천재. 우리 형 천재. 야, 아라코. 어? 우리 시합 한번 하자. 무슨 시합? 이 종이컵을 이 공기 대포로 싸서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왜? 왜? 못해? 겁나? 못해? 겁나? 아니야, 해! 나도 할 수 있어! 형, 우리가 힘이 더 세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아, 그럼 당연하지, 그럼! 그 남은 적 안다! 자, 공기대포! 발사! 뿅! 뿅! 와! 아, 어떻게 된 거지? 아, 진짜 뭐한 거야, 이 바보야! 이런 것도 못하고. 아, 왜 이런 거 못했다고 바보라 그래, 나한테! 아, 그럼 바보지! 왜 나보고 바보야! 뭐야! 형, 이거는 찢어진 거는 공기 대포는 이렇게 해갖고 이거 미안. 아, 저 멈추기다니 내가 진짜. 아우. 좋았어. 저
토스 욕심내다니. 그런데 와이맨, 공기 대포는 어떻게 멀리 있는 촛불도 끄고 종이컵도 날아가게 해요? 공기는 모이면 힘이 세지거든. 자, 통 안에 이렇게 공기가 모여 있어. 뻥 쳐주면 공기들이 한꺼번에 뛰어나가서 힘이 세지는 거야. 된다네. 아하 아하 호기심 해결. 호기심 해결. 호기심 땅이다. 호기심 딱지. 오늘은 꼭 갖고 말 거야. 거기 있어라 호기심 딱지. 친구들, 호기심 딱지를 가지고 싶다고요? 호기심 딱지를 얻을 수 있는 와이맨의 실험을 따라해봐요. 이렇게 커다란 종이 상자, 넓은 테이프, 칼, 그리고 종이컵 여러 개를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공기대포를 가질 수 있어요. 종이 상자를 모두 막아주세요. 그리고 얼음께 구멍을 뚫어달라고 해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은 종이컵을 예쁘게 꾸미고 멀리 놔주세요. 공기대포 왔다! 공기대포로 종이컵 인형을 쓰러뜨린 친구들에게 호기심 딱지 팡팡! 친구들도 다음 시간엔 와이맨과 함께 호기심 딱지 모아봐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와!